스리랑카 남쪽의 밀림지대에서부터 저 멀리 북단의 자푸나까지 제가 만난 스리랑카는 조용한 불교 국가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지마을에서 만난 다정했던 농부의 가족 그리고 북부 콩갈축제에서 만나 새로 친구가 된 가족 스리랑카의 곳곳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여행자에게 친절했던 스리랑카의 순박한 사람들 야누 플루 안다? 에이! 오, 라사나이 스리랑카 가정에서 열린 성인식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인연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향한 여정은 스리랑카의 옛 수도 아누라다프라입니다. 인도 바로 아래 자리한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 한국에서 비행기로는 9시간 남짓 걸리는 이 섬은 예로부터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웠습니다. 오늘 저의 첫 여정은 아름다운 고원도시 엘라입니다. 스리랑카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더위에 지친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리랑카 도시가 바로 고원도시 엘라입니다. 외국인 배낭 여행객들 사이에서 엘라는 스리랑카의 에덴으로 불립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는 뜻이겠죠? 엘라가 유명해진 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차밭 때문입니다. 덕분에 도시 곳곳 트레킹 코스도 많습니다. 엘라가 아주 예전에 서양 여행자들이 처음 왔을 때 트레킹의 성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천연의 자연을 찾아오는 그 일종의 히피들 그런 사람들이 엘라를 발견하고 거의 여기를 아지트 뭐 이렇게 삼아서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등산을 하러 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 여행객들이 엘라에 오면 빠지지 않고 찾는 곳이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저 다리 그 높이가 무려 25m 고산을 가로지르는 나인아치 브릿지입니다. 나인아치라는 이름은 아치 모양의 다리 기둥이 9개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다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것인데요. 오로지 철근 없이 돌과 시멘트만 사용해 지었다고 합니다. 주변 풍광과 아주 잘 어울리는 조형미로 유명합니다. 스리랑카의 기차 길은 약간 산책로 같아요. 연인하고 데이트도 하고 가족들이 집으로 가는 길. 여기 그 스리랑카의 철길은 정말 천천히 그냥 풍경 바람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예쁜 길 같아요. 사람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기차는 하루 6번.
짙은 초록의 구원을 지나 높은 다리 위로 천천히 기차가 달립니다. 다리 위에서의 풍경이 완벽해집니다. 1시간 정도 산길 트레킹을 해서 만난 엘라에서의 어느 멋진 오후입니다. 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엔 또 하나의 구원 도시 누어러엘리아가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 16도가량. 누어러엘리아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고 서늘한 곳입니다. 누어러엘리아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자리한 마을. 그게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샨티프라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의 집들도 예쁘고 끈적이는 느낌 없이 바람도 산뜻합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에서 제일 높은 곳, 누어러엘리아에서도 제일 높은 샨티프라라는 마을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공기가 너무 맑고 구름이 너무 하얗고 예쁘고 그리고 차밭이 너무 평화롭게 보여요. 샨티프라라는 뜻을 물어봤더니 샨티가 평화고 프라가 이제 동네라는 뜻이래요. 이 동네 자체가 가장 평화로운 동네,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 주택이라는 이 하얀 저택은 전망도 좋고 방도 깨끗합니다. 와. 방이 좋아요. 오, 카메라 고다곤다이. 네, 사투뚜이? 어, 사투뚜이. 나였고. 아, 아들 결혼 사진. 어. 여기 파울레야. 대대로 이 집을 지켜온 4대 가족들의 이야기가 벽에 빼곡합니다. 차와 간식을 내오셨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잘 못 보던 것이 있습니다. 날개잼 처음 보는데요. 그다음 라사이, 스트로베리 잼. 날씨가 덥고 습한 스리랑카에서는 딸기 재배 자체가 힘듭니다. 오므레리 여기다라이 스트로베리가 한다는 불러. 랑카를 왜네 댕글 한다는 데 왜? 유명한 차 생산지에서 마시는 홍차, 그리고 이곳에서만 난다는 딸기. 후사스러운 티타임입니다. 날씨도 맑고 선선해서 동네 구경 다니기에 딱 좋은 아침입니다. 말 이쿠나 나와다? 아, 신경 다녀. 네, 말 나무 에스터메리아. 에스터메리아? 오, Japanese 말 나무? Japanese. 오, where from? 코리아. 코리아. 아, 트래블링 하나 에 나와. 랑카리? 언제 말한다? 사이디? 오, 말 꼬에도 라바 갔다? 가드네기. 앞에 가드네기? 아, 아, 하이. 스튜디. 아이고.
마을은 이제 막 일과가 시작될 무렵인데요. 동네 구경을 다니다 재밌는 풍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문화가도 그렇네. 댄 하다나와? 그런데 애지중지 고치고 있는 자동차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메꺼 하단 헤드와터 파세. 야누 풀로 왔나? 에이 모르. 1979년에 생산된 차라는데요. 이분이 어디서 얻어온 중고차랍니다. 오, 잘 되네. 고치면 될 것 같긴 하네. 오. 오, 라싸나이. 네, 다음에 나의 그들의 미팅 아포스틴 가하라, 시트 쿠션 가라, 바르니 바르틴, 미오피인 가라, 이런 데는 내가 갔다 해도 필러 파라 간대는 미가 아주 빠르게 왔다. 어, good luck. 오야게 와하나, 에코터. 조만간 이 파란색 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고원지대에 살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멋진 풍광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날랐으네. 오. 마을 고다괴디. 이 집은 밭 한가득 꽃인데요. 서늘한 날씨 때문에 꽃과 화초 역시 누어라 엘리아의 특산물입니다. 나리꽃. 어머, 어머. 꽃가게네, 진짜. 이곳에서 난 꽃들이 스리랑카 전역으로 팔려갑니다. 아메 노라 엘리아 샨티푸르 가마타마이 무루 랑카베마 우스마 가마네 노라 엘리아 샨티푸르 에테 노라 엘리아 데세고네 혼다니 사타나테 왓스 아우바 데카마이카 하 사마나 베나바네 이제 에레벌 월테 마을 월테 혼다 선물로 꽃 한 다발을 얻었습니다. 참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오후엔 숙소로 돌아와 앞에 있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노지에서는 딸기가 익어가는 중이고요. 아, 딸기꽃. 아, 여기 막 또 있다. 이렇게 집집마다 먹을 만큼만 재배해 그때그때 따서 먹는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약간 시긴 한데 정말 그 과육이 좀 약간 단단한 듯 하면서 침 삼키는 거.
필요한 채소도 몇 가지 땄습니다. 일부러 온도를 조절하거나 약을 친 것 없이 자연에서 그대로 나고 자란 딸기. 따고 씻고 갈고 주스 한 잔을 마시는데도 참 시간과 공이 많이 듭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라싸이. Very strange. Money, money, money. 뭔데 오늘도? 뭔데, 뭔데. 뭔데. 식민지 시절엔 영국 사람들의 피서지. 지금은 여행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된 뉴오르엘리아. 그렇게 저는 잠시 작은 천국에 머물다 갑니다.